이제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시에 비행기 탈 거예요. 3시 타면 우리 네팔까지 도착할 때는 거의 밤 10시 될 거예요. 어제 우리 거의 11시 때 카트만두 도착했는데 어제 바로 도착하자마자 호텔에서 잤어요. 이거는 네팔 차요. 우유 넣고 만드는 차예요. 물소 우유. 우리 모든 가족들 여기 같이 어제 밤에 같이 잤어요. 오늘 갔다는 놀고 바로 집으로 갈 거예요. 누구세요? 몰라. 몰라. 뭔가라도 몰라. 미타자 맛있어. 몰라. 먼저 봐봐. 버시. 유튜브 ल सबैजना राम्रोसँग जानु होला ल आज आछिम 6시에 버스 타는데 또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카트만두까지 도착할 때는 거의 11시 반 정도 되었어요. 밤 11시 반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북차고 아침에 지금 11시예요. 11시에 일어나서 요 밖으로 시장 놀러 가고 있어요. 여기는 주로 카트만두의 제일 인기 지역 터멜이라고 해요. 사람들 많죠? 보면 오토바이도 엄청 많아요. 와, 신기하죠? 이런 좁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 한꺼번에 다니니까 너무 복잡해요. 해피가 너무 밝아서 여기는 좀 따뜻하고 좀 마음이 좀 행복하고 이런 느낌이 나오네요. 날씨가 너무 따뜻하니까. 여기는 택시 타는 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우리 걸어서 다니는 게 있어요. 카트만두에서는 주로 골목에서 보면 이런 작은 철 많이 보입니다. 주변에 이런 철이 많습니다. 이거는 힌두교 사람들 소원하는 장소라서 엄청 많이 보입니다. 보통 이 카트만두 골목에서는 많이 보입니다. 조금 지나가면 저 앞에도 있어요 아마. 여기는 갈 바이럽이라고 해요. 사람들 다 여기 소원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원 키우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어선 육거리네. 어선 육거리. 여기 보면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 골목이 너무 좁고 그리고 오토바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아서 너무 추워요. 여기 작은 절도 있어요. 이거는 지우지 못해요. 이거 옛날 거라서 이거는 지우지 못하고 옆에 야채 팔고 있어요. 야채 팔고 있어요. 여기는 야채 사고 있어요. 여기도 작은 거래예요.
바뀌어. 아이고. 나 뭔데 나와. 여기 보면 여기도 잘 있네 하나. 그들도 많고. 이제는 점심시간이에요. 우리 점심 먹으러 식당에 왔는데 이거는 닭갈비 반사라고 했는데 네팔에서 제일 인기 음식 식당 여기서 먹으려고 가족 여기 왔습니다. 아비는 저쪽에 앉아서 백님들 하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카 엄마 안주야. 오. 우리는 마셔볼 건데 나. 아 이거는 기우. 고추에 이거는 고추하고 레몬. 이거는 고기, 닭고기. 이거는 달. 이거는 반찬 야채. 이것도 야채. 이거는 안주. 이거는 안주처럼이에요. 안주. 아. 마스. 나도. 맛있어요. 여기 뒤에 보이는 거 그 흰 거 이거는 다라라인데 옛날에 지진 나가지고 다 무너졌는데 지금 이거 다시 새로 만들었어요. 지진 나기 전에 여기도 이거처럼 똑같은 거 여기 있었는데 이전에 지진 나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이쪽에 만들었어요. 이거는 더러라라고 해요. 더러라. 많이 잘해, 맛있는 거 잘해. 여기는 갈 보이러비라고 해요. 사람들 다 여기 소원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원 키우면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앞에 우리 기사님이 있는데 앉을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뒷마들에 언제 예스 마들 여기는 우리 가족만 있어요. 올라. 출발. 오, 조심조심. 너무 복잡하다. 카트만두 너무 복잡하다. 오랜만에 이거 템프, 이건 템프라고 하는데 오랜만에 템프 타는데 맞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길 건너가는 게 너무 무서워. 여기 그 신호등 없어가지고
사람들은 그냥